첫 번째 문장 보죠. The government's effort to reduce the price rise. 여기서 이번 오늘은요. apostrophe s가 주어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apostrophe s는 주어 시그널. 처음에는 뭘 찾는다? 파생 명사를 찾는다. 파생 명사는 effort. 파생 명사는 effort인데 원래 effort는 파생 명사는 아닙니다. 파생 명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하고 등가, 그러니까 비슷한 말, try죠. 동사로 바꿔야 되니까 우리는 동사로 바꾸어야 하니 동사로 바꾸어야 하니 effort를 try라고 보는 거예요. 노력하다라고 봅니다. 노력하다 누가 SS 주어 시그널은 apostrophe S라 그랬죠? apostrophe S니까 정부는 노력했다. 정부는 노력했다. 정부는 노력했다. 뭐 하려고?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To reduce the price rise.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고. 물가 상승을 낮추려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부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끝. 정리되시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More than 80 historic structures that illustrate the country's evolution from rural to an industrial society. 이거는 문장이 끝난 게 아니죠? 문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주동사가 안 나왔습니다. 대시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주어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illustrate가 주동사가 아니죠. 동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줄임표로 끝낼게요. 그럼 역사적인 건물이죠. 역사적인 건물, 역사 건물, 역사적인 건물. 역사적인 건물은 illustrate 보여준다. 여기서 파생명사는요, evolution이 되겠죠. evolution, evolution이 파생명사. 파생명사 evolution. 그러면 dn, dn은 아까 말씀드렸던 evolution. 이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evolve에서 왔죠? evolve에서 왔으니까 진화하다잖아요. 진화하다인데 발전하다. 여기 왜냐면 이제 건물이 보여주는 거니까 이제 발전하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from rural. rural은요. rural은 도시 외에 도시가 아닌 곳은 다 루어럴이다. 도시가 아닌 곳은 루어럴이다. 도시가 중심이라면 이제 바깥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농어촌. 농어촌 사회. 농어촌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industrial society to an industrial society 산업 사회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가가 누가? SS란 애안 했구나. SS 주어 누가 발전합니까? 무엇이 발전합니까? 무엇이 발전? The country apostrophe s apostrophe s가 주어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가 농어촌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발전했다는 점을 사실을 보여준다. 보여주는 역사적 건물. More than 80은요, 80이 넘는 겁니다. 80은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랬죠? 80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자연수 내에서는 80 포함이 안 됩니다. 80은요. 국가가 발전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보여주는 역사적인 건물. 80개가 넘는 역사적인 건물. 그렇군요. 정리가 되시죠? 이거는 짧으니까. 그 다음에요. What has this to do with Lee Kyung-hae's suicide at the WTO? Have to do with가 무엇과 관계 있다, 상관 있다라는 뜻입니다. What has this to do with? 이것이 무엇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리경 has society at the WTO. WTO 본부 앞에서 본부에서 suicide가 뒤엔. 뒤에는 suicide. suicide는 명사로 동사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kill oneself가 되겠죠. kill oneself. 스스로 목숨을 끊다. 이경혜 씨가 목숨을 끊었어요. 아, 누가? 누가? 이경혜 씨가 apostrophe s. apostrophe s니까요. 이경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경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과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뜻이죠. 이경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과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The history of mankind is the history of man's activity. 이거는요, 인류의 역사는요, 무엇의 역사다? apostrophe s. 뒤에는요, 일단 뒤엔. 파생명사 뒤에는 activity. 이거는 act에서 왔죠. 활동하다. 행동하다. 누가? SS. 주어 시그널. 주어 신호. SS. 주어 신호는 apostrophe S. apostrophe S는 주어 신호라고 쓰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하고 여기다 이제 동그라미 하고 주어 신호. apostrophe S. 누가? 인간이 활동하다. 인간이 활동했구나. 인간이 활동했구나.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활동한 역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활동하다. 인간 활동의 역사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훈련 차원에서 인간이 활동하다라는 주어 동사의 개념으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색하더라도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이렇게 해야지 무슨 뜻인지 확실히 와닿아야지만 정확하게 우리 글로 다듬더라도 제대로 다듬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closely associated with the regression in charity is a decline in man's regard for truth. 일단 여기서요. 여기서 dn을 한번 찾아볼까요? dn은요. 일단은 regression과 decline입니다. regression은요, regress가 가다라는 뜻이고요. re가 back이죠, back. 그러니까 뒤로 가는 거니까 후퇴하다는 뜻이죠, 후퇴. 쇠퇴. 후퇴 이런 뜻입니다. decline은 뭐 이것도 뭐 쇠퇴 이런 뜻이죠. 쇠퇴 이런 뜻인데요. decline. 감소한다는 뜻이잖아요. 감소, 쇠퇴, 감소. 감소한다는 뜻이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regression은요, 여기서 regression in 나오고, decline in 나왔는데, 여기서 문맥적으로는 이게 같은 말입니다. 문맥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regression을 또안 쓰고, regression의 대용어로 decline을 쓴 거예요. 그러면 감소하다, 쇠퇴하다 이거는 거니까 어떤 뉘앙스냐, 어떤 그림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dn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dn이 또 있네요. regard, 중요한 게 regard거든요. 이게. 존중하다. 존중하다거든요. 존중하다, regard, 존중하다. 그러면 누가? ss. ss는 apostrophe s예요. 여기서는 apostrophe s만 하니까 맨스니까 인간이 존중한다. 인간이 존중하다. 무엇을? OS. OS는 for. OS는 for. Truth. 진리를 존중한다. 인간이
인간이 진리를 존중한, 인간이 진리를 존중하는, 한다라고 했는데, decline이 있으니까 뭐예요? 인간이 점점 진리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인간이 점점 진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게 decline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decline에 다 들어있는 뉘앙스, 그런 의미죠. decline을 살리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 점점 진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는 것은 regression in charity, regression in charity. charity는 자선사업이죠. 자선사업이 regression, regression은 아까 감소하다 하다라 그랬잖아요. 자선사업이 쇠퇴한다, 감소한다. 인간이 점점 진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선사업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closely associated with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closely associated with 이거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간이 사람이 점점 진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수 있느냐? 사람들이 진리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럼 뭘 보면 진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냐? 자선사업이 감퇴하는 걸 보고, 자선사업이 감소하는 걸 보면, 인간은 점점 진리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요. 성경 말씀에 진리가 성경이라고 보면 성경에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과부와 뭐 레위인과 과부하고 고아를 위한 십일조가 따로 있습니다. 십일조를 걷어가지고 이게 제사장이 다 갈취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십일조를 그 사람들한테 쓰이게 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예, 넘어가겠습니다. To call someone a snake speaks to the person's deviousness and blackstabbing maneuvers. 어떤 사람을 스네이크라고 이뱀 자식, 이 뱀아, 이 스네이크, 아, 이 스네이크 같은 놈이 이렇게 뱀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apostrophe s는 ss, deviousness, backstabbing, maneuvers. maneuvers는 어떤 술책 같은 걸 얘기하는데, 술책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deviousness와 backstabbing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dn이거든요. backstabbing도 dn. 그러니까 deviousness를 이제 dn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속이다. 속임수, 속이다라고 보고, 백스태빙은 등에다 칼을 꽂는 거예요. 스텝이 이제 칼을 꽂다잖아요. 백스태빙은 이제 험담하다. 험담이란 뜻이야. 험담하다. 속이고 험담한다는 뜻이다. 누가? SS. 주어 신호. 주어 신호는 여러분들 오늘 apostrophe SN은요, 동그라미 하시고 주어 신호라고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 persons에 동그라미하고 persons apostrophe s는 주어 신호다. 주어, 나 주어를 가리키는 거야. 나는 주어야. 이런 신호란 말이에요. apostrophe s가. 그러니까 주어 신호. subject signal이에요. subject signal. 사람이. 그러니까 someone이 the person이 someone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snake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이 남을 속이고 험담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즉, 사람이 속이고 험담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누군가를 뱀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가
남을 속이고 험담한다는 뜻이다. 처리가 됐죠? 어렵지 않죠, 오늘은? The power of the term bully in the workplace is illustrated by people's reaction when it is used to label them. Yet the power of the term bully, bully라는 용어, term, 용어, 말, bully라는 말의 power, 위력은? 위력은? 이게 보통 bully는 뭐라고 합니까? 갑질이라고 해요, 갑질. 갑질하는 놈. 갑질하는 놈. 갑질하는 놈이라는 게 불량배. 불량배죠, 불량배. 갑질하는 놈, 불량배. 이걸 원서를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이게 직장 내에서 갑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책, 그 자기계발서인데요. 그거를 번역하려고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팔릴 것 같아서. In the workplace is illustrated by people's reaction when it is used to label them. The power of the term. 갑질하는 놈, 불량배라는 이야 그 용어, 말, 이러한 뭐냐 꼬리표, 불량배의 위력은요 어디서? In the workplace, 직장 내에서, 직장에서 분리, 갑질하는 놈, 갑질하는 진상, 갑질하는 놈의 위력은요, 갑질하는 놈이라는 말의 위력은요, 나타납니다. 나타난다.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기서 DN을 찾아보죠. DN. DN은 뭐냐면요. DN은 reaction. reaction이잖아요. reaction, react. react에서 왔죠. 반응하다. 반응하다. 누가? 누가 반응합니까? 누가 반응합니까? SS. 주어 신호. subject signal. 주어 신호는요. 주어 신호는 뭡니까? peoples가 되겠죠. peoples에서 apostrophe s가 주어 시그널. peoples에서 apostrophe s가 주어 시그널.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보면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리라는 말의 파워 위력. 분리라는 말의 위력은 직장 내에서 분리라는 말의 위력은요.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보면 알수 있어요. When it is used to label them.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것은 people이라는 거죠. them은 뭡니까? them은 people을 얘기하는 거예요. them은 people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람들한테 이 분리 같은 놈아, 분리야! 라고 했을 때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무슨 분리냐? 내가 무슨 갑질하는 놈이야? 내가 왜 분리야? 라고 반응을 한걸 보면은 이 분리라는 말의 위력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해가시죠? 예, 그다음에요. According to the employer's own internal investigation report, the complaints about Genoese were merely conflicts between a creative, innovative manager and persons who did not share his views. 일단은 여기서요, DN하고, 좀 기니까요, 기니까 DN만 찾아봅시다. DN하고 SS만 찾아봅시다, 일단. DN은요, DN은 investigation report, investigation하고 report죠. 보고하다, 보도하다, 보고하다. 그 다음에 complaint입니다. complaint. 이거는 불평하다잖아요, 불평하다. 불평하다. 그리고 conflict입니다. conflict. conflict는 뭐예요? conflict는 갈등이죠, 갈등. conflict는 갈등이에요. conflict는 갈등. complaint는 불평. conflict는 이거는 보고하다. 보고. investigation은 조사죠, 조사. 갈등. 그렇구나. 이게 지금 DN이에요. 그러니까 DN은 파생명사는 investigation, investigate에서 나온 investigation하고 report,
리포트는 똑같죠. 동사나 명사나 report, 보고하다. complaint는 불평, 불평하다. 우리는 불평하다라고 보고, conflict는 갈등이니까 갈등하다, 갈등이 일어나다. 갈등이 일어나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조사하다, 어떻게 본다? 조사하다, 보고하다, 그 다음에 불평하다. 이렇게 하면은요, 처리가 좀 깔끔하게 됩니다. 그럼 SS를 찾아볼까요? SS는 apostrophe S라 그랬죠? apostrophe S니까. apostrophe S니까, 고용주잖아. 고용주가. 오우는 어떻게 할까요? 오우는 직접, 몸소. 오우는 직접 몸소죠. 고용주가 직접, internal investigation이 내부적으로 조사했다는 얘기죠. 내부적으로 조사한 건 뭡니까? 내사했다는 얘기죠. 내사.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내부를 조사한 거죠. 내부를 조사. 내부에서 조사한다. 내부를 조사하는 거죠. 내부를 조사해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according to 한 바에 따르면, 다시 고용주가요. 고용주가 직접 own 직접 내부를 내사했다고 하는데요. 내사, 내부를 조사해서 report 보고한 바에 따르면 complaints about Genoese 사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Genoese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단지 갈등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갈등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Genoese에서 불평을 하는데 왜 불평을 하느냐? 이것은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conflict가 dn이라 그랬죠? conflict가 dn입니다. 그럼 bt는 뭐라 그랬어요? bt는 ss가 되겠죠? 무엇과 무엇이 갈등을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갈등하는 거죠? 갈등하다라고 볼게요. 갈등하다. between이 이게 and가 이게 주어 시그널. 이게 between이 주어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관리자와 그 관리자의 견해를 모르는, 공유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모르는 거죠. 공유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다는 뜻이다. 갈등하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요, 고용주가 직접 내부를 조사해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제너웨이즈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평하는데, 그것은 단지 갈등한다는 방증이다. 갈등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갈등한다. 무엇이 갈등하냐? 창의적이고도 혁신적인 관리자와 그의 견해를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갈등 때문에 서로 이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Genoese사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다시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실 거예요. 예. 마지막에서 두 번째. From a corporate executive's viewpoint, workers have no right to expect job security. 여기서는 이게 DN이 되겠죠? viewpoint가 DN인데요. 이게 DN인데요. 관점이란 뜻이죠. viewpoint는. DN은 관점이라는 viewpoint. 이거는 관점이에요. 관점. 동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관점이라는 거는 이제 생각하는
한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생각한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corporate executives는 중역이잖아요, 중역. 그럼 누가? SS. 누가? apostrophe s. 주어 신호. 주어 신호는 apostrophe s입니다. 주어 신호. subject signal. 주어 신호. 나는 주어다. 누가? 중역이. 중역이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중역의 관점에 따르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중역이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직원은 workers 직원은 권리가 없다. have no right 권리가 없다. 무엇할 권리? respect job security. 이 job security도요. job security도 job is secure예요. job is secure죠. job is secure. job is secure. 그러니까 이게 dn이고요. security가 dn이고 파생명사 secure에서 왔으니까 파생명사고 이게 job이 ss 앞에 있는 ss죠. 고용이 안정되다. 고용이 안정된다는 뜻이에요. 고용이 안정되다. 안정돼 있다. 고용이 안정되다. 그러니까 직원은 권리가 없다. 중역이 생각하는 바는 뭐냐면요. 직원은 권리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예상할 권리가 없다. 기대할 권리가 없다. 고용이 안정되는 것을 기대할 권리가 없다. 즉, 고용 안정을 기대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고용 안정을 기대할 권리가 없다. 고용이 안정되는 것을 기대할 권리가 없다. expect 할 권리가 없습니다. have no right to expect job security. 마지막으로 갈게요. 마지막. described as work sessions in reality. 여기서 끊고요. 쉼표는 따옴표 안에다 찍습니다. 따옴표 안에다 쉼표를 찍고요. 그리고 이 사람, 우리 미국식은 이 따옴표, 큰 따옴표를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따옴표를, 우리나라에서 큰 따옴표는 직접 인용할 때만 큰 따옴표를 쓰는데, 강조할 때는 그냥 작은 따옴표 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강조하거나 말하거나 다큰 따옴표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는 이, 코테이션 마크에 주의하셔야 돼요. In reality, 사실상, 실은, they were specific times set aside and used to shake Kate's confidence in her real competence. 여기서 볼까요? DN을 찾아보겠습니다. DN은요, confidence. confidence죠, confidence. 자부하다. 자신하다. 누가? SS. 주어 신호는 apostrophe S라고 했어요. apostrophe S라고 했습니다. apostrophe S. 누가? 케이트가. 케이트가 자신한다. 케이트가 잡아한다. 케이트가 무엇을 잡아하나요? In her real competence. 다시 DN. DN은 competence. competence는 유능한데, 유능이라는 뜻인데, 유능하다라고 동사로 바꾸죠? 동사로 생각합니다. 항상 동사로 생각해요. 파생명사는 항상 동사로 생각합니다. 파생명사가 아니더라도, 주어 시그널과 붙어 있으면요. 주어 시그널이나 목적어 시그널과 붙어 있으면, 그거는 동사로 생각합니다. 유능하다. 누가? her. her이 주어 신호. 여기서는 her이 주어 신호예요. 그녀가 유능하다. 그녀가 유능하다. 그녀는 누구? 케이트. 케이트가 유능하다. 그러니까 케이트가 자신은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부하는 거예요. 케이트가 자부하는데 뭘 자부하냐? 나는 유능해. 나는 유능하다고 자부해. 나는 유능하다고 자신해. 이런 케이트의 생각을 어떻게 해? 뒤흔들어. shake. 뒤 흔들기 위해서 따로 마련해 둔 시간이란 말이에요. Specific times.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뭐가? Work session, work sessions. 실무 회의. 실무 회의라는 work sessions. 실무 회의라고 묘사는 하지만, 묘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명칭은 실무 회의라고는 하나,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명칭은 뭐예요? 실무 회의라고 하나, 실은, 사실상은 뭐다? 데이는 뭡니까? 데이는 sessions. 실무 회의라고는 하나, 사실상 그 실무 회의는 뭐냐? 어떤 시간이다. Specific times, 어떤 시간이냐? Set aside, 따로 마련해 둔 시간. 그리고 사용하는 시간. 뭐 하려고 사용하는 시간? 케이트의 자신감을 완전히 짓밟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실무 회의가. 다시. 케이트의 자부심. 어떤 자부심? 그녀가, 케이트가 자기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자신감. 자신하다. 케이트가 자부하다잖아요. 케이트는 자신이 유능하다고 자부해. 근데 그러한 자부심을 쉐이크, 뒤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따로 마련해 둔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에요? 실무 회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실무 회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